절친이 되게 많다. 진짜 절친은 뭐 창민이도 있을 거고. 창민이 가족이고. 호준이는 데뷔하기 전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잖아. 그리고 이제 연예인이 된 거니까. 친구. 친구인 건데 사회생활을 하고 나한테 절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딘딘이. 이야. 와, 없어 또. 절친이야 제일. 데뷔 후 최고 절친이 딘딘이야? 아 딘딘이지. 난 딘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. 그런데 상영이 창민이하고 호준이하고 딘딘이 수행을 못 하는데 물에 빠진 뻗어. 내가 죽을게. 난 네가 이겼어. 난 유언으로 남길 거다. 절친 딘딘 여기서 눈 감다. 국군의 3명이 1도 수행을 못해. 근데 유로 체력이 한 사람밖에 못 구해. 아, 아니야 그치. 나는 그러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일단 그 세 사람 다 해. 다. 일단 정신력으로 해봐야 돼. 인간에서 제일 안 좋은 몸에 해로운 해충은 뭐다? 대충. 그렇지 대충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다 구해내야지. 와, 근데 너무 멀리 있는 거야. 아니, 그건 다 변명이야. 일단 해봐야 돼. 1대 0! 일단 해봐야지. 해보고 안 되면 그래, 맞는 거지. 만약에 잘못했네. 움직여봐야지. 그리고, 잘못했네. 그리고 내가 빠져서 윤호 형이 구하러 오는 건 내 죄야.